Times. 네, 커스텀샵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안내는 매일 하고 있지만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는 저희한테 그렇게 익숙한 모델은 아닌 게 네. 5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텔레는 저희가 얼마 전에 스커드로 한번 했었는데 스트라토캐스터는 아직까지 스커드를 해본 적이 없는 연도입니다. 19 스트라토캐스터 렐링 모델인데요. 이게 저희가 예전에 스커드 전에 제일 직전에 했던 건 2020년 7월 약 1년 반 전에 했었던 모델이 시리얼 넘버 CZ544081 어느 분이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에이지드 타이티안 코랄 색상이었고요. 이때는 진짜 축하드립니다. 578만원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네. 잘 가져가셨네. 네. 야 이거는 뭐 할인 적용되기 전 가격이랑 지금 할인 적용된 가격이랑 거의 똑같아졌으니까 한 20%가 올랐다는 얘기네요. 선생님 그때 미국 수출형 영광굴비 순창고추장 네. 저는 진라면 순한 맛 외국인들한테는 역시 매운 막 이렇게 해서 네. 9점 9점 드렸었습니다. 네. 뭐 이때 당시에 사실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죠. 네. 커스텀샵에는 이미 가성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점수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자 오늘 하는 55 스트라토캐스터 렐릭은 752만 4천원으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렇게 그 약간 올림픽 화이트에다가 금색 핏까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되게 익숙합니다. 네, 이거. 얼마 전에 저희가 했었죠. 네, 얼마 전에 75주년. 네, 금금금 금은 펄. 네, 금은 펄. 커스텀샵 대가리의 펄. 이거 네, 사람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충격의 썸네일이라고 해주셨던 대가리의 펄 모델이 요 색상이었는데 렐릭이 안 된 거. 네. 그거를 이제 까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네. 그거를 이제 렐릭을 해놓으면은 이런 디자인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했었던 그 대가리의 펄 모델은 가격이 이제 670이었는데 네. 이건 이제 렐릭이 적용이 되면서 752만 원으로 가격대가 더 높아졌습니다. 자 커스텀 샵 2021 리미티드 에디션 19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시리얼 넘버 CZ555749 모델이고요. 네.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2만 4천원 메이드 인 USA. 아 진짜 비싸요. 전장 98.5cm 두께는 무게는 3.41kg 두께는 43+1mm 12프리트 뚜뚜레그 81mm로 뭐 어마어마한 네, 넷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에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 네, 논바닥 렐릭이 논바닥 잘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넥은 원피스 리프트손 메이플입니다. 리프트손의 이 가운데가 그 삭 잘 까져 있는 목재 질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사 스타일의 소프트 V 백쉐입을 소프트 V 81이야? 소프트 야이 두 번 부드러웠다가는 네, 소프트 V 백쉐입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이 오. 금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드러 예. 더리 골드. 네, 그렇게까지 막 뭔가 묻어날 것 같은 질감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냥 적당히 돼 있습니다. 랠리 커스텀샵 로고 보실 수 있고요. 예.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너트 넙이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재볼게요. 41.67 정도 네. 될 것 같은 느낌. 적당합니다. 네 그리고 지판 뭐 통넥이죠. 네. 지판 공률이 이게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7.25에서 9.5 184mm에서 241mm로 가는 혼합 공률 가지고 있고요. 이쪽 보고 이쪽 보면 확 다르네요. 네 여기는 그냥 동그랗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 빈티지 우리가 공률이라고 얘기하는 184mm 공률을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휙 동그랗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약간 보면 살짝 동그랗네 하면 이제 그게 9.5고 네. 그 12인치에서부터는 평평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한 16 이상이 되면 네. 이제 그때부터 거의 평평. 네. 그리고 실제로 플랫 공률이잖아요. 그러면 네. 플랫으로 안 보이고 아예 오목하게 들어가 보입니다. 네. 이렇게 거꾸로. 그게 클래식 기타 같은 걸 보면 들어가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그거는 플랫 공률이라고 네. 하는 거죠. 네, 스케일이 648mm고요. 네. 프렛은 21 미디엄 빈티지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픽업은 핸드와운드 55 스트랩 픽업 그리고 미드레는 역시 리버스와운드 리버스 폴래러티 거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톤 Fair50s 스트랫 와이링 네. 5의 픽업 셀렉터가 컨트롤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예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좋더만요. 좋겠죠.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만 들어봐도 뭐 좋겠네. 누가 가져갈지 또. 이야.
와. 야, 굴른다 굴러. 좋다. 하이퍼. 아, 좋습니다. 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운드. 예, 아유, 마샬이고요. 예. 어, 진짜 좋다 이거. 왜 이렇게 저출력이야? 원래 이렇죠? 오, 어, 하이도. 좋네요. 듀얼리스트. 좋아. 어우, 정신이 바짝 드네. 빈티지하고. 예. 야, 레드락. 좋습니다. 우리 그 되게 막 빈티지한 사운드 듣다가 아니 되게 모던한 사운드 듣다가 일로 오니까 역시 커스텀 샵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은 온도 차이가 확실하네요. 네. 앞에 멕시칸 울트라 사운드 네. 모던하게 막 듣고 막 세계 픽업 다 나오고 막 험버커 나오고 막 이러다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네. 야, 좋습니다. 이야 좋다. 코러스 잘 안 먹는다.
굿. 좋습니다. 아, 좋다. 반주를 쳐서 들어올게요. 네. 들어봤습니다. 야, 좋죠 뭐. 네. 75주년을 75년 동안 까놓은 것 같은 바로 그런 기타. 그렇죠. 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기타를 우리 인우 씨나 우리가 버즈비에서 나누는 게 좀 스튜디오용 고성능이냐, 아니면 팬더 같이 빈티지 성향이냐, 이거 두 개로 이제 큰 대목으로 나누는데. 아, 이제 스튜디오용이 아니라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실전용 스트라토캐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전용 스트라토캐스터. 네. 꼭 무대에서 쓰십시오. 아, 맞아요. 무대에서 썼을 때 진짜 발군의 네. 그 빈티지 톤. 그렇습니다. 네. 자기의 정체성을 발현할 네. 그런 기타입니다. 스튜디오에서만 쓰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것 이런 기타는 잠깐, 무조건 아 저기 뭐 엔지니어한테 무대로. 욕도 먹을 것 같아요. 아, 그 소리 안 난다니까요. 들어오는 게 없어. 여러분들 공연장에 가져갔을 때 훨씬 더 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타를 들어오는 게 없어. 네, 저는 오지는 오리지널리티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뭐 들어오는, 들어오는 게 없어. 아, 좋네요.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점. 오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평균 점수 80입니다. 가성비가 돌고 돌아, 네. 10이야. 가성비 10, 35,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했었던 이 플레이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 17, 17, 18, 뭐 30, 18, 17, 17 뭐 이런 게 되게 엄청 성실한 그런 네, 밸런스의 그렇죠. 기타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타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거 말고 진짜 실용적인 걸 찾을 때는 그게 정말 최적의 포인트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밸런스가 고른 상태에서 한 80점 나오면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 너무 좋은 그런 기타들이고. 그, 우리 도형 이렇게 주 이렇게 그려주신 다이아몬드 도형이 네네네. 좀 짝들에도 꽉 찬 게 좋은 기타입니다. 아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진. 벌어진 게 좀 이런 좀, 거는 이거는 이제 창이죠, 창. 아 네. 뭐 피어야 가성비라고 네. 할 만한 게 없네.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요,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그 지금 이거 보시면은 가성 사운드 가성비가 사운드의 3분의 1이잖아요. 이런 건 좀 걸러야 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래도 아니 반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반은. 3분의 1이야. 3분의 1은 뭐냐고 이거는. 아니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가성비가 한 반은 넘어가는 기타를 우리가 좀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진짜 좋지만 뭐 여전히 단점은 가격뿐인 스탠더 커스텀샵입니다. 19 스트라토캐스터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57 스트라토캐스터로 갑니다. 어우 너무 저렴해요. 629만 원. 어 진짜 싸다. 초고형 초고형. 거의 뭐 네. 커스텀샵 중에는 뭐 이제 진짜 아주 가장 싸겠네요. 가성비 넘치는 가격을 네. 자랑하고 있는 네, 57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